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표를 보시면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고요.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4년부터 입학 정원보다 입학 인원이 줄어들어서 미충원 인력이 약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예, 올해도 한 4만여 명 미충원 되었고요. 이런 추세로 나가면 24년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서 최대 경우 10만 명까지 미충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기존의 대학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등의 구조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? 예, 이제 2000년 이후에 저희가 18개 대학에 대한 이제 폐교 조치들 또 한 개 대학에 대한 그 구조 조정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고요. 그 이제 앞으로 각 대학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통폐합의 문제라든가 한계 사학의 테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법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구조 조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저 표를 잠깐 보시면 일반 대학들의 그 평균적인 수입 항목을 보면 등록금, 수강료 수입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요. 국고보조금 지원, 특히 교육부 지원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고등교육 예산 대비 일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의도하고 다르게 자생력이 자꾸 낮아지는데 그냥 그 임시 방편으로 연명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.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 국고 보조금 지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는 사실 국가장학금 비중이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국가장학금이 지금 12년도에는 한 1조 9천억 정도 됐는데 현재는 한 4조까지 좀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국가장학금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무대책으로 모든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죠. 아니고요. 예. 장학금을 줘가지고 연명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그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장학금의 그러니까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대학의 그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들을 마련하게 하고 저희가 강제하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재정 지원에 대한 방식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학비 부담 완화시키는 건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면도 틀림없이 있는데요. 반면에 대학에서는 충분히 그 정원을 그 보조받는 인력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명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.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서 저 질문드리겠습니다. 미선정된 52개 교중 47개 교가 이의 신청을 했고요. 47개 교 중에서 43곳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해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인천 지역의 명문사학인 인하대학교도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낙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탈락을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하대학교는 에이스 플러스 사업이라는 사업에 17년 4월에 선정돼서 21년 2월에 수도권 대학 중에 1등이었어요. 특히 이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98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18년, 20년 평가기간인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60점을 받았어요.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요.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가 정성평가고 평가위원도 한 명
이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러한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에이스 플러스 사업은 평가 목적이나 그 대상 기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다른데요. 아시다시피 기본 역량 진단은 전체 대학이 참여해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3년 동안의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것이고요. 에이스 플러스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1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이미 제출한 사업 계획을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업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이나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평가위원이 한 명이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. 저희가 2021년 진단에 전체 270명이 평가에 참여를 했고 한 개 대학당 45명의 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표 군별로 3개 팀으로 나눠서 한 지표별로 15명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 무슨 회의를 하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폐쇄형 합숙시설에서 거의 독립적인 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서는 저희가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부실 대학입니까? 아닙니다, 의원님.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진단 평가는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아니고요.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이미 저희가 지난 5월에 18개 대학을 발표를 한 바 있고요. 이번에는 미선정 대학인데 이것이 이제 마치 부실 대학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부실 대학은 아닙니다.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.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부실 대학이라는 그런 평가나 그런 방식의 좀 과도한 해석은 좀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A라는 항목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A라는 항목에 떨어졌는데 B하고 C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라 그런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이러한 저 미선정된 대학들은 언제 어떻게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?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정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19년에 그 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19년 12월에 이제 결정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년부터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된 코로나19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또 미충원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그 재평가의 기회를 이번에 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새롭게 그 절차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3주기 진단이 끝나서 한 10여 년에 걸친 3년씩 3주기 이제 10년에 걸친 평가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들도 함께 좀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. 자,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합니다. 그리고 학력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교육도 이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거든요. 이제는 고등교육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재부가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아마 입장 곤란하신 것 같아요.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. 장관님, 부총리님 알고 계시죠? 네네. 자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신청 지역인 그 6개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를 대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야말로 전국적으로
균일하게 동등하게 다 시행을 해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. 재구조화를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대학과 지자체와 기업이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과 또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그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도 얻고 계속 그 정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선정된 광역단체들이 있고 지금 아직 미선정된 곳이 6개 광역 그 지자체가 있는데요.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는 좀 개수를 늘리고 싶은데 이게 또 이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. 좀 더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가 이 사업의 재구조화는 한번 검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재부 차관님, 네.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서 전 지역에 골고루 저기하는 지원하는 거 대신에 지자체의 지원을 좀 늘리는 아니고요. 아니면 기재부가 그냥 큰 인심을 써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대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예산 협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의원님 지지들 잘 검토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.